안녕하세요. 오케이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. 뭐 이렇게 손잡이 있는 데까지 요만큼이 네. 오케이다. 뭐 그 뭐 어차피 뭐 정하기 나름인데 보통 어떤 어느 정도 해주는 게 좋아요? 오케이는 정확한 명칭은 네. 컨시드고요. 컨시드. 네, 컨시드라는 거는 그 사람이 아, 이 정도 거리에서는 충분히 넣을 수 있다라는 거를 인정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요. 정확하게 뭐 클럽 한 클럽 내이다 뭐 이런 규정은 따로 없으세요. 말 그대로 동반 플레이들이 이제 좀 경기 진행도 조금 더 빠르게 신속하게 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좀 안 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좀 에디오? 편안하게 아, 그렇죠. 편안하게, 편안하게 플레이하라고 이제 여유 있게 오케이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. 그냥 정확한 명칭은 이제 컨시드로 얘기를 하는 게 정확한 명칭이죠. 오케이 줬는데 또 치는 사람 있어요. 예. 그건 이제 연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. 사실상 그게 나쁘다고 할 수도 없어요. 왜냐면은 또 오히려 그런 분들도 있으세요. 좀 거리가 먼데 컨시드를 받으셨어요. 근데 그걸 또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컨시드는 적절하게 상황을 잘 봐가면서 하시는 게. 안 봐도 되죠. 안 받아. 예. 안 받아. 안 받으셔도. 그래서 당연히 안 받아. 근데 못 넣어. 마무리는 그래도 홀컵에 넣는 게. 그렇죠. 예, 그러니까. 따그랑 소리 한번 네네네 쪼진 않고 이렇게 하시면 사실상은 네. 경기는 홀컵에 들어가는 다, 것까지 예, 대회 때 가시면은 끝까지 넣습니다. 네. 프로는 그런 거 없죠? 컨시드 없죠? 전혀 없죠. 저희는 큰일 나요. 그래도 가끔 보면은 이렇게 가까운 거 못 넣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. 프로들도 싹 지나가고 이게 프로들은 상금이 이제 있다 보니까 네. 그럼요. 이제 한타 한타가 돈하고 직결이 되세요. 네. 그러면은 아무리 짧은 거리라도요. 스코어 이제 성적을 잘 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네. 긴장감이 그 이상이죠. 그럼 맨 처음에 저도 이제 처음 투어를 이제 나갔을 경우에도요. 네. 저는 진짜 심장마비 오는 줄 알았어요. 숨이 안 쉬어지면서요.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제 스타트 라인에서 이제 제 소개하면서 인사하고 이제 티샷을 하는데 어떻게 쳤는지를 모를 정도로 긴장이 너무 많이 됐었어요. 그 긴장감이 만약에 선두 그룹에 있었을 때 한타의 그 우승 퍼시다. 그러면 그 긴장감은 LPGA 할 날이 없죠. 경우는 뭐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. 그럼요. 네네네. 우승하는 분들 보면은 담이 그만큼 크신 거예요. 그냥. 박인비 이런 선수들 보면 돌 붙여야 그냥 얼굴이 네. 하나도 변해. 네네, 진짜 자기와의 싸움에 아주 그렇죠. 최고인 스포츠가 골프죠. 그 골프장에서 저는 좀 많이 오바하는 스타일이거든요. 막 이렇게 일부러 분위기 좀 띄우려고. 네. 근데 어떤 분들은 되게 재수없다고 힘들어하더라고. 시끄럽다고. 언제 좀 오바, 언제 좀 이렇게 좀 자중해야 되나요? 요 때는 좀 물론 당연히 이제 티샷 할 때는 조용히 하는데. 네. 항상. 좋은 샷이 나오거나 기뻐할 수 있는 때 그때는 오버하셔도 상관이 없죠. 근데 남이 안 됐을 때 조금은 위로도 오버는 상처가 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. 네, 때로는 모른 척하고 지나가주는 그렇죠. 것도 괜찮아요. 못 본 척하거나 아이고! 우리 왜 굿지 넣는다고 하잖아요. 아, 그렇죠. 해방, 강에 넣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상대방이 받아줘 어떤 마음의 여력이 있을 때가 되는 거지. 가능하죠. 나 되게 예민한데 예, 그 잘못 이렇게 하다가는 오히려 진짜 다음에 안 볼 수 있어요. 안 보죠. 저 인간하고 다시는 네네네. 아 이렇게 야 재밌네요. 골프 돈 되는 골프 우리 돈 모르는 골프. 타수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너를 지켜서 이렇게 좋은 비즈니스 연결될 수 있는 골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저는 궁금한 걸 다 해결한 것 같아요. 앞으로 이제 필드에 나가면 좋은 매너로 그러니까 제가 매너가 별로 없었던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됐고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 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거 있습니다. 이제 그늘집에서의 네. 그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지 이런 거
어떻습니까? 그늘집 갔을 때. 우선은 제일 네. 첫 번째 그늘집 이용하실 때는요.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. 캐디한테. 네. 우리 시간 얼마나 있어? 네, 라고 해서 거기에 준하게 그 그늘집을 이용하시면 되세요. 뭐 5분이다 그러면 음료 하나 마시고 오시거나 화장실 다녀오시거나 이렇게 해서 거기에 진행에 조금 맞춰질 수 있도록 시간 확인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네. 굴러가는 모든 타이어 반드시 얼라인먼트 합니다. 회전하는 골프볼 반드시 얼라인먼트가 필요합니다. 테크놀로지 인사이드 엑스페론 얼라인먼트 골프볼 엑스페론.